3월 31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한국교회가 일제히 2024 부활절 메시지와 기도문을 발표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전 세계에 확산하길 기원하는 한편,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부활절을 단순히 절기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 신앙을 회복해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좁은 종교적 차원으로 축소된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짚어보고 부활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실을 기념하는 날로 기독교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단지 부활절 하루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활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종교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유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3월 31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부활의 의미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목사님 좀 나눠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또 개인적 사건도 아니고 또 국제적 사건도 아니고 생물학적 사건입니다. 영적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로 살아나신 거예요. 피가 흐르고 근육이 움직이고 이목구비가 움직이는 그 생물학적 부활을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또 우주적 사건이고요. 또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허상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진짜 정말로 살아났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 부활이 우리를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은 사실. 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진다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바탕과 힘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네. 조성도 목사님. 예. 저는 이게 부활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예. 찬송가 180장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부를 때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무덤들이 있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나팔 불 때 부활하겠다라고 정말 선착순으로 달려나가겠다고 하셨던 그분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잔치 때가 되면은 저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선착순으로 그런 열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는 그 부활,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보여주셨고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부활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그다음에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그 감격,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리라는 그 신앙적인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될 텐데 좀 희미해지고 있다는 그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그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최유 목사님?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죠. 부활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부활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 굉장히 현세 중심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저는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동 교수님. 우리가 이 현세적인 복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데 부자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여기서 뭐 우리 아이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우리 아내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제 떼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끝이 있으면 여기다 굳이 쌓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쌓아놔야 되고 여기서 복 받는 게 신앙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은 좀 떼서 생각하는 신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유는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참 무서운 질문이기도 했는데 너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꽤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뭐 천국, 죽음 이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듣기가 아주 힘든 이야기가 되고 만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놓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우리 박정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서 신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 신앙이 좀 약한 것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대체 이유는 살기가 편해졌어요. 초대교회처럼 박해받고 핍박받고 살기 어려워야 뭐 천국도 얘기하고 소망을 갖는데 지금 부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부활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오래만 살면 좋겠어. 뭐 앞으로 120년 산대잖아요. 어쩌면 200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현재 완료가 아니고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별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편해졌고.
두 번째 원인은 과학 문명의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이 앞으로 인간도 만들어내고 로봇이 말을 하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보통 만들면 안 되는 게 없고 이런 세계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에 무슨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가. 과학만으로 충분한데 이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강단 책임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들 설교를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고난, 십자가, 죽음, 천국, 진일보에서 재림 이 설교도 아니에요. 잘 살아라, 부자되라, 성공해라 성공지향적인 설교, 축복지향적인 설교가 대부분이지 죄를 책망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리완이 없는 거예요. 또 싫어해 현대인들이 세리완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 메시지가 통전적이지 않고 재림 얘기 안 해요. 좀 설교 없어요. 재림 설교 옛날 우리 선배들은 재림 설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부흥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동성기도하고 지금 다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이 부활신앙이 더 약화되지 않는가 복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의 삶이 이제 부활의 감격에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활신앙의 그 중요성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 교수님 짚어주신다면. 예. 저는 이제 부활 그러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가 저는 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뭔가 봤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이 정말 대제사장 앞에 사내들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그 과정들은 정말 이걸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삶이 그렇게 180도 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 하면서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이스라엘 그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잘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상이 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예. 확신, 확실하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힘들게 살고 오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과 마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끝냈을 때 헛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헛것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손해보는 이 길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굳이 남들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결론을 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을 때 아 착하고 수고한 내 종이라는 그 칭찬받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 빈 무덤도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 그 전과 그 이후에 베드로라든지 지금 바울이라든지 뭐 도마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이 어떤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박정수 목사님 거기에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은. 신앙이라는 게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인격적 사건이라 해야 되고 또 개별적 사건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부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천국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재림도 얘기를 해야 되고 통전적 신앙이라 해야지 어느 하나만 잡아가지고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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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 부활이라는 거,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리완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는 어떻게 믿어? 네 고백은 뭐야? 주님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고백이 정통이거든요. 객관적 부활이 아니고 주관적 부활. 네 부활이 아니고 내 부활. 나도 부활한다. 개인적인 부활신앙을 확립하는 거. 나도 부활한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라고 하는 신앙 정립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총체적인 복음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개인적인 고백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최유 목사님.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네.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삶도 이제 뭐 여기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이건 정말 뭐 이건 강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주제는 한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데 사실이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슨 뭐 논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분명한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 부활을 실제로 내가 믿고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잔대회 앞두고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필수적인 부활의 메시지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고 실제 인격과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동적인 작동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부활 신앙을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만 바울 같은 인물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활 신앙으로 실제 삶에 임한다고 하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정수 목사.
그 인간 삶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게 가장 심각하잖아요. 뭐 죽음은 난 초월했다 그래도 그건 아니거든요. 제일 겁나고 제일 무서운 사건이 죽음의 사건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의 차별화 달라야 되잖아요. 좀 말을 바꾸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별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안 되는 거거든요. 차별했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확신의 구체적인 표현은 선포예요. 네.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는 다시 사셨다. 나도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부활 없는 기독교는 허구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를 선포를 해야 돼. 선포가 발전해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벌어라, 사업에 성공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마지막 당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요즘에 선교적 교회 얘기가 나오고 원하잖아요. 나도 선교사다. 나도 복음 전파사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지금 부활의 의미를 짚어보고 부활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번에는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그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날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의 부활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고 또 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이 땅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었고요. 1947년에는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또 내일 아마 진행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활절 의미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맞이하면서 지내면 좋을지 우리 최유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책망받을 게 있다. 뭐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그렇고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무늬만 있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왜 그럴까? 이제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의 태도가, 삶의 내용이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예배의 감격이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당신도 예수 믿으면 회복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마다 아마 교회마다 전도 축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며 구원의 축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면 부활신앙이 정말 현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성금요일 하루로 되지만 사실 부활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1년 내내 우리가 기쁘면서 또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건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50일간 그 기쁨의 절기를 가지면서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축제처럼 즐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작년에 이어서 광화문 시청 광장 앞에서 3시부터 부활절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가 돼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나눠야 될 텐데, 조성돈 교수님. 예. 그 기독교의 제일 큰 축제 그러면 성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뭐 너무 소비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예. 참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됐는데 예. 기독교는 원래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죠. 특히 이제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40일 동안 이제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부활절을 이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정말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 전통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축소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하루만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아쉬운데요. 외국 같은 데는 이 사순절이 진짜로 지키니까 그렇겠죠. 앞뒤로 축제가 크지 않습니까?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뭐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축제 노는 카니발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부활절 자체는 상당히 연휴를 가지고서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고 교회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 부활절에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이 축제처럼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CTS에서도 이제 내일 또 예. 그런 일을 한다니까 예. 또 서울시대 가장 중요한 데서 한다니까 기대가 또 됩니다. 예.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가서 에그헌팅하고 그러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즐거워하던 그런 기억인데, 박정순 목사님 어르신으로서 좀 한 말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 부활했다 한마디 남기고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 다 보여주셨어요. 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저는 왜 그랬을까? 더불어 나눠라 부활을. 예. 전해라. 예. 그런 뜻으로 그 주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걱정이랄까 기운은 뭐 다행히 이제 내일 퍼레이드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대단한 사건이에요. 많이 나오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못 드려요.
반대예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장소가 어디 있어, 누가 설교를 하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별 소모적 가치도 없는 것들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통일의 방해권은 안 될까? 이런 걱정이 되어 되는데 다행히 CTS가 작년, 금년 보레이드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대성황을 이루었고 금년에는 더 잘 때라 봅니다. 어쨌든 한국의 부활도 그렇고 선교적으로 힘을 합해서 남북통일도 힘을 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힘을 모아서 이 소리는 약하지만 이 소리를 백을 모으면 우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천을 모으고 만을 모으고 백만을 모으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700, 800, 1000만이라고 하면 다 100만만 보여도 소리를 내도 이 지축을 흔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의 전승은 하나로 묶어나가자. 하나가 되자. 예수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일 포레이드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 박종수 목사님 교계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헌신하셨는데 이 부활절에 좀 더 연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부활절 앞두고 각 교단 단체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메시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니까 생명 그리고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생명과 사랑을 실제로 삶에서 또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건가 최유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좋은 단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참 우리는 사랑의 실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의 실천을 자기 각자의 과제 그리고 사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절기에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 어디 구제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뭐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진짜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 소위 말해서는 사랑 실천의 일상화, 삶의 일상화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고 뭐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아, 나도 저런 신앙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에서 부활의 신앙을 잘 좀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예.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를테면 정말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네. 차 한 잔을 정성껏 대접하는 섬김 네.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네.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사랑이 일상화되고 실천이 되면 저는 세상은 변화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거창한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구체적인 실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성돈 교수님께서 그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에서 매년 부활절 앞두고 부활절 생명문화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살률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활절에 그것과 연관돼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부활절이 우리가 정말 죽음과 이 생명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뭘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인 라이프호프에서 이때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싶어서 네. 행사를 좀 준비했고요. 이때 좀 생명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쁜 날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좀 기억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가족을 위한 헌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헌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라도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써주셨으면 싶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자살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대부분 가장들이 우리나라의 40, 50대 남자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남은 유가족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에서 외면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좀 낙인도 찍히고 그래서 이럴 때 좀 교회가 이 생명을 다루는 이 부활절에 기쁨을 좀 나눴으면 싶어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가족들이 좀 이렇게 살아납니다. 항상 어둡게만 지내다가 그래도 뭐 조그만 거라도 받으면 이거 가지고 놀이공원도 갈 수도 있고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학원 정말 다니고 싶었던 학원 뭐라도 하나 배워보겠다고 하는 이런 동기들을 마련해줘서 좋은 소식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검단 이제 저쪽 인천 쪽에 검단에서는 부활절 맞아서 생명 축제를 엽니다. 저희랑 같이 기획을 해서 하는데 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축제도 열고 또 이렇게 걷기 대회도 하면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은 세상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살 예방과 함께 또 유가족들 돕는 그 귀한 일도 하시고 우리나라 지금 초저출산인데 사실은 낙태를 잘 예방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같이 그런 이제 출생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은 그렇게 무고한 연약한 희생들을 이제 줄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그 초저출산 또 초고령화 또 이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그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야말로 이 초저출산 극복하고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생태계 이런 것들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이 부활 신앙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박성수 목사님. 그 미래 예측이 두 가지 입장이 있더라고요. 예. 부정적 예측이 있고 긍정적 예측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예. 교회밖에 생명, 사랑, 회복, 진리, 윤리, 사람 등을 얘기한 데가 없어요. 예. 저출산 교회밖에 없어요. 예. 고민하는 단체가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뭐 정부 주도로 그동안에 뭐 수십 조를 썼답니다마는 애 안 나요. 그래도 애 낳아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바로 키워야 됩니다.
사람됨이 중요합니다를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요즘 학교도 그런 말 안 해요. 못 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하고 생명을 경외하고 또 바른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 교회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들 낙심하지 말고요. 힘써 나가십시다. 예.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이음 세대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주면 좋을까요? 최 목사님. 교회는 이제 진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뭐 연세에 드신 어르신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다 이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교인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교회는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어른들이 장로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학교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에 와서 찬양도 하고 격려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예. 네.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어요. 더 필요한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의 의미를 짚어보고 어떻게 의미 있는 부활절을 보내며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되돌아보고 부활신앙으로 생명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